새해가 밝았다.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다. 바로 새해 목표 세우기이다. 다이어트 성공, 금연, 금주, 연애하기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울 것이다. 언뜻 보기에는 마지막 연애하기 빼곤 의지만 있으면 이룰 수 있어 보인다. 하지만 당신은 올해도 높은 확률로 새해 목표를 이룰 수 없다. 왜일까? 바로 알아보자. 여기 질문이 하나 있다. 과거 미노타우르스를 죽인 후 아테네에 귀환한 테세우스의 배를 아테네인들이 후대까지 보존을 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의 판자가 썩으면 새 판자로 계속해서 교체하다 보니 나중에는 기존의 배의 조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. 과연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? 자,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 문제를 옮겨보자.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는데 그 전체가 바뀌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6에서 7개월 정도이다. 당신의 세포가 바뀌었다. 당신은 다른 사람인가?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기억이나 자아와 같은 무형의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. 여기서의 자아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얼마나 동일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심리학 개념이 자아 연속성이다. 이 자아 연속성 개념으로 볼 때 더 먼 미래일수록 자아 연속성이 낮아져 나로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. 지금 당장 나의 행복을 포기해가면서 먼 미래를 위해 노력해서 새해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다. 미국의 한 설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들 중 10명 중 9명이 포기했다고 한다. 여러분들은 미래의 본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한 명이 되길 바란다.